볼 파이썬의 성별 구별 엄지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난 볼파이톤 사육 영상에서 볼파이톤의 성별을 구분하는 팝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뱀의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팝핑, 두 번째 방법은 프로빙입니다. 프로빙 같은 경우 프로빙이라는 툴로 뱀의 생식기 쪽을 찔러 넣어서 이제 생식기의 깊이를 확인해서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팝핑은 손가락으로 꼬리 쪽에 힘을 줘서 저 생식기를 꺼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볼파이톤 베이비입니다. 팝핑을 시작하실 때 보면 이제 처음에 꼬리 쪽에 근육을 조금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 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이제 검지는 밑으로 받쳐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첫 번째 이 항문이 시작되는 부분, 첫 번째 큰 비늘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받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은 꼬리를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케찹을 짜듯이 힘을 조금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 빨갛게 보이는 게 수컷의 생식기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수컷 개체인데,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제일 큰 비늘 쪽을 받쳐주시고 꼬리 근육을 풀어주고 지그시 눌러주신 다음 당기시고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냥 민다기보다 이렇게 꼬리 쪽을 잡으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시고 밀어주시는 거죠. 저희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돌출시킬 수가 있는데, 조금만 하는 이유가 이제 너무 세게 했을 때 얘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힘을 살짝만 줘서 조금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베이비입니다. 자, 동일하게 꼬리 근육 풀어주시고 엄지손가락 큰 비늘. 자, 빨간색 생식기가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암컷입니다. 자, 다음은 수컷 성체 볼파이톤입니다. 수컷 성체 같은 경우 근육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근육 때문에 생식기가 잘 돌출되지 않기 때문에 또 힘을 또 너무 많이 줘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이제 힘을 조금씩 살살 주면서 계속 여러 번 시도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어우, 힘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근육을 먼저 동일하게 풀어주시고요. 보이시죠? 다시 넣어주고 근육을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반대쪽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보면 보이나요? 자, 이게 뭐냐면 스펀 플러그라고 부르는데, 번식을 할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니아 분들이나 브리더 분들은 성별 구분보다는 뭐 입양하실 때 솔직히 대부분 다 성별을 알고도 데리고 오시거든요. 성성숙이 왔는지 확인을 할 때 더더욱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영상을 짧게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혹시라도 파충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